자, 그럼 이번에는 김두겸 시장과 함께 울산의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과정과 그 의미, 또 향후 계획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제 울산은 국가정원 지정에 이어 국제정원 박람회까지 개최하는 도시가 된 거잖아요. 우선 유치 배경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울산함은 공업도시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와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잘못 알려졌다. 그래서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울산을 전 세계에 한번 알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저희들 유치 신청을 하게 됐고, 예. 결과는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울산이 그동안 공업도시로서 우리 이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올렸고 60년 동안 해왔는데요. 새로운 60년을 우리 이제는 공업도시는 공업도시대로 하면서 체육, 문화, 관광 이런 새로운 신성장점을 마련해보자. 예. 그런 전환점이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방향을 통해서 울산의 이미지도 바꾸고 또 세계적인 정원도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들 유치 신청을 하고 됐고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기쁜 네.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예. 현장에서 시장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하시던데 이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성공 전략이 궁금합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잖아요. 그래서 네. 산업화에 따른 산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폐기물들인데 다른 도시처럼 가꾸어진 정원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산업의 그 산물인 폐기물장을 공원화하겠다. 이게 가장 크게 적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AIPH 회원들이나 우리 국내 성인은 기재부나 이런 부분에 큰 점수를 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걸 크게 부각을 했고 산업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점수를 많이 받았고 아마 성인 받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4년이 남았는데요. 어떤 행사로 좀 만들어 가실 예정이신지 또 효과 기대하시는 건 어떤 부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이 먼저 열렸는데요. 네. 이 방문객이 한 천만 명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6개월간 열린 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최소 몇백만 명 오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저게 경제도 성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아마 일자리는 한 몇만 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새로운 우리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좀 돌려드리자. 보통 다른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청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정원 박람회는 바로 이 행사 끝나면 시민들 품으로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이 그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총집중해서 이번 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 계기로 새로운 우리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울산은 산업도시면서도 정원도시다. 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8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성공과 관련해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준비 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